어, 소름 돋았어. 임창규 선수 얼굴이 나오자마자 뒤에서 일본 팬분들이 임창규형 하고 소리를 질러주셨거든요. 벌써부터 창규 선수가 이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게 기대가 됩니다. 비가 적게 오는 날이 아닌데도 지금 외야부터 내야 양 사이드까지 가득 차서 이 스왈로즈 구단의 50년 그리고 스왈로즈의 레전드들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팬분들의 열정이 비랑은 상관없이 이 구장에 가득 채운 것 같고요. 보기가 너무 좋아요. 사실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가 레전드 매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팬분들이 모일까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거든요. 3만 5천석이 매진이 됐는데 아, 그렇습니다. 연두색 물결이 가득하거든요. 진짜 웃겨요, 사람. 어, 소름 돋았어. 어, 눈물 났어. 예,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뭔가 이벤트만 1시간 반을 했고요. 비는 그치지 않는데 한 명 한 명씩 선수들이 나와서 선수들과 팬들의 추억을 되돌아볼 것 같고 서포터즈가 초공격과 말공격을 다 응원을 할 것 같아요. 다 야쿠르 스왈로즈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재밌는 게 그 양 팀이 어느 팀이 안타를 치고 점수를 내더라도 다 같이 우산을 들고 세레머니를 해주고 있고요. 홋카이도 리오네임에 있는
귀에도 떠올라오는 임찬현 선수입니다. 장윤 선수가 자꾸 장난을 칩니다 지금. 방금 노리토 선수 투스에 배트 부러뜨리는 공 무브먼트라든지 최고 구속 127까지 나오는 와 이건 뭐 창윤이 형 돌아오세요. 환영하셔야 돼요. 스왈러즈 드림매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6회의 짧은 경기였지만 정말 많은 선수들 그리고 스왈러즈 팬분들, 구단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알차게 채워놓은 느낌이었는데요. 정말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서도 3만 5천 명의 스왈러즈 팬분들 그리고 한국, 일본 그리고 외국 선수들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많은 것들을 엮어내는 것들이 정말 보기 좋았고 부러웠습니다. 임찬윤 선수가 최고 구속 127km까지 찍었고 6타자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는데 사실 아쉬운 마음도 크고 정말 지금도 현역으로 뛰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마지막 마무리를 3만 5천 명의 스왈러즈 팬 앞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뿌듯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야잘잘 채널은 더 많은 곳들, 많은 컨텐츠들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까지 그리고 친구들한테 추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야잘잘 즐기는 도쿄 스왈러즈 메이지 진구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